오랜만에 맥주 감사주일 꼭 장식을 합니다. 맥주절이라 하면 작년에 뿌린 보리씨앗이 자라 이듬해 5·6월에 수확하여 감사하는 의미였는데 농경사회가 도시사회로 변천하면서 상반기 동안도 지켜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강단에 어울리도록 소재를 어렌지합니다. 여름 백합은 잎이 찢어지기도 하는데 너무나 꽃송이도 예쁘고 충실하니 사랑스럽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도 있었습니다. 흰 백합과 붉은 장미, 수리스타와 보라색의 장엄함은 성찬식에도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물들인 밀 이삭으로 맥주절의 의미를 살려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었던 예배도 회복이 되었고 성도들이 나눔 시간도 완화되어 참 좋습니다. 오후에는 전교인 야외 예배의 시간도 가졌고 목장 침묵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맥주절은 하반기 시작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남은 6개월을 계획하고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어날 일은 더욱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백합과 꽃들이 농장에서 출하되어 꽃시장으로 올 때까지 꽃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꽃들은 저에게 선택되어 교회 강단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선택되어 가장 멋진 작품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반기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